네, 과학논문작성법 이제 마지막 강의, 16번째 강의, 진로탐색과 개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이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전략. 우리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잡을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제품이나 어떤 솔루션에 대한 시장 진출 전략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제 희망하는 어떤 직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런 계획을 정의하고 구축하고 실행하는데 우리가 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이제 행복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삶의 로드맵과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경력을 고려한 이제 구직 마케팅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진로 개척을 할 건가라고 하는 걸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목표 설정이 있어요. 목표 설정. 자, 당신에게는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모든 활동은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이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과 삶의 균형. 우리가 9 to 5라고 하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선호할 거냐 아니면 이제 유연 근무제를 좀 선호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데 출근하고 원하는 데 퇴근하는, 예, 그러한 거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인 출퇴근을 좀 선호할 거냐 아니면 유연한 근무 시간을 선호할 거냐, 이런 건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일과 삶의 균형, 그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더 선호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무 방식. 자, 혼자 일하는 거를 좋아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걸 좋아할 거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을 더 선호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과 경험. 우리가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거나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좀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기술이 있는지, 그쵸?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취미가 있는지, 예,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쵸?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제 우리가 기술과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만한 그런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조직 문화예요. 조직 문화. 어떤 소명이나 열정이 중요한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지, 아니면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 좋은지. 자, 이건 뭐냐면 월급이 좀 적지만 내가 어떤 소명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는 그런 조직에서 내가 이제 일하고 싶은지, 그렇게 기여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거 이제 관계없이 돈만 많이 주면 좋겠다. 월급을 많이 주면 난 충분히 만족한다. 이제 그런 건지, 그쵸? 어떤 조직을 내가 더 선호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어요. 이제 그러한 내용도 고려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깨어 있는 대부분의 낮 시간 동안은 직장에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목표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직장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 그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구직, 새로운 우리가 잡을 우리가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충분히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직장이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직장에서 계속 다니는 거고요. 현재 그 위치가,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내가 원하는 그런 잡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장조사예요. 시장조사. 자,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시장조사와 같다라고 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가진 지인이 있다면, 그들의 일상이 어떤지, 우리가 갖춰야 될 기술이 무엇인지,
등등 그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그 잡이 실제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진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잡에 제가 갈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지인과 대화하면서 현재 자신과 원하는 잡그 사이에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인이 많을수록 좋겠죠. 도움이 됩니다. 자, 지인들로부터 모순되는 조언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 우리가 시장,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잡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잡이 무엇인지, 내가 갖춰야 될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목표 설정, 시장 조사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잡에 도전할 건지 안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자 이제 세 번째는 SWOT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경영 경제 이쪽에 이제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SWOT은 뭐냐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그 영어 약자예요. SWOT이. 그래서 이네 가지 관점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가지 관점에서 지금 경쟁자와 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SWOT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자, 경쟁자에 대해 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내가 차별화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이 분석을 꼭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보고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그 잡을 갖기 위해서 내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그 역량을 개발할 기회가 있는지, 그쵸? 뭐 교육의 기회가 있든지 아니면 뭐 파견을 가서 기술을 숙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런 이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위협 요소가 있는지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장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SWOT 분석을 통해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면접 때 어떤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된다면 좋겠죠. 네, 어떤 위협이 없는 직업은 없어요. 그럼 위협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대응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WOT 분석은 필요한 다음 단계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강점은 어떻게 더 강조할 거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거고, 어떤 기회를 내가 쟁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위협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건지, 이러한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더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구축해야 되는지, 이거 명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SWOT 분석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예, 브랜드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의 강점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개인 블렌딩 전략, 그렇죠? 개인을 알리는 거예요. 개인을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한 그 삶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그 직업에 가장 적합한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신만의 스토리가 있다면 이를 공유할 방법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니즈가 있어요. 그 새로운 어떤 잡을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련 회사의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를 이제 그분들과 할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 소셜 네트워크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리고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새로운 잡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변에게 알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안 됐을 때 수정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는 자, 마케팅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이 있듯이 이 구직,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잡을 이제 목표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잡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가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어딘가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타임라인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일, 주간, 월간 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원하는 직업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이제 여러분이 그 피드백을 이제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경력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못 가면 경유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 목표에 연착하기 전에 다른 분야에서 중간 경력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자, 제품의 시장 진출 전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그 잡을 갖기 위한 구직 전략이 동일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전문 기술과 여러분의 그 수학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고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여러분이 계속 구직을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성공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관련 이 전략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진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이제 하는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어요. 그 제안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우선 진로는 대학원을 가시든 취업을 하시든 자, 본인이 정말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이든 그 길을 여러분 스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장래가 모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호한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현재 모습을 기준으로 장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내가 이럴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지만 내가 나중에는 다른 모습일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보다 나은 미래로 진로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원을 가셔도 좋고, 취업을 하셔도 좋고, 뭐 창업을 하셔도 좋고,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가 있다면 그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대학원을 간다고 결정하신다면, 지도 교수, 또 연구 분야, 또 연구에 대한 그 서포트, 그쵸? 그 다음에 논문 지도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연구 동료, 이런 많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무도 이제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 한 가지, 만약에 대학원에 가신다고 결정을 하신다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의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 아까 이제 우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그 수학 분석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출발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이
아, 도달하고자 하는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또 성장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고 메이크업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은 연구 그룹에 가서 따라잡기 힘들고 낙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현재 내가 내그 수준에 맞는 그 출발점, 우리가 돌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죠.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점프업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힘든 그런 목표를 단번에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로를 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사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진로를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향이 조금 틀렸다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래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부터 내딛는 거.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내딛는 거. 그게 너무 그먼 장래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스텝. 예, 저는 학생들한테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너무 갈 길이 너무 먼데, 어찌됐든 지금 한 스텝, 한 발을 먼저 내딛어 보자. 한 스텝 먼저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틀려도 돼요. 예, 틀려도 됩니다. 한 스텝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바로 돌아오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로를 이제 새로운 진로를 도전하실 때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한 스텝 한 걸음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혼자서 진로를 개척 못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어요. give and take.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보시면은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자, 근데 여기서 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자, 여러분 먼저 take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give 하시면 돼요. 자, 도움을 요청할 때는 take 먼저 하셔도 돼요. 자,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 테이크를 먼저 하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선배 또는 이제 교수, 여러분이 돌려주지 않고 먼저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받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잘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기부, 그러니까 줄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면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도움을 받았던 그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안 주, 그걸 안 갚아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또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그렇죠? 계속 이렇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로도 충분히 좋은 테이크에 대한 좋은 기부가 될수 있어요. 어찌됐든 기브 앤 테이크 이지만 자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움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또 도움을 또 이렇게 갚아서 되갚아 주시면 돼요. 다른 분에게 되갚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모든 결정은 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그리고 모든 결정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따지지 마시고 우선 본인의 가장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제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로 결정에 있어서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거를 다 이게 그 여러분이 이제 그뭐 독식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게, 가장 정도를 가는 게 여러분이 가장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 뭐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정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모두가 잘 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그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제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잘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이 좋다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이 자신에게 최상의 선택인지 그걸 늘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에게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고민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 모든 결정, 예, 인생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 결정이잖아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선생님의 책임도 아니고 친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오롯이 본인의 책임인 겁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다. 내가 결정한 거에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은 모든 결정은 본인에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한 가지 더. 실패도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과정이 다 성공적이진 않아요. 네,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실패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바로 곧바로 가는 길보다 돌아서 가는 길이 오히려 더 성공일 때가 있어요. 네,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작은 실패도 하나의 큰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내가 그걸 동력을 삼아서 내가 내일 더 열심히 해서 또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논문 작성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학술지에 그 논문을 이제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대학원 과정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독립 연구자 그 과정에 계시든지 연구를 하시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에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 놓이실 거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에 이제 직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 또는 이제 그 주니어 패컬티가 됐을 때까지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제 내가 대응을 할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많은 좋은 분들과 같이 고민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최근에 한 2년 정도에 제가 공유했던 내용들을 여기 이제 주소에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모든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언제라도 강의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에게 이렇게 학교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개인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일다잘 되시길 바라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